집을 꾸려주고 다시 넣어옵니다. 짜잔, 얘네 엄청 귀엽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바로 오늘은 우리 곤충화문에 있는 우리 도마뱀들이랑 제가 기르고 있는 친구들 오늘 일광욕을 시키는 날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귀어리 드래곤도 있고요. 자, 안돼! 네, 저리로 가! 자, 그리고 여기에 사바나 모니터도 있고요.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주인이 있는데 보살펴주고 있어요. 네, 맨날 일광욕이랑 온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육지거북이들이 있는데, 육지거북이는 다섯 종류가 있어요. 이게 체리헤드는 이 사육장이 아닌데 우선 일광욕 시키기 위해서 잠깐 빼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비어디 드래곤 아기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육지거북이들 밥을 줘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밥을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자, 자, 먹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죠. 짜잔, 엄청 잘 먹어요. 자, 오늘은 애호박이에요. 치커리를 많이 먹였었는데 오늘은 애호박을 줍니다. 자, 와, 해가 쨍쨍 쬐네요. UVB 광도 좋지만 일광욕을 시켜주는 게 진짜 좋습니다. 여기 도마뱀들을 위해서, 우리 파충류들을 위해서 일광욕을 계속 시켜주어야 해요. 와, 지금 해가 쨍쨍합니다 진짜. 자, 고나도 일광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야, 고나 손 손. 자, 접대 간식 줄 땐 잘하더니 안 하네요. 와, 해가 진짜 쨍쨍해요. 와, 자, 우리 사바나도 기분이 좋은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 자다 깼어요. 귀엽죠? 우리 비어디 드래곤. 우리 고나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하게 되네요, 일광욕을. 자, 우리 비어디 친구들한테도 밥을 줘야겠어요. 자,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여러분들이 파충류를 키우면서 아셔야 되는 게, 일광욕을 시켜주면 매우 건강해진다는 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여유롭게 일광욕을 시켜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친구들 먹방하는 것도 구경을 하고, 오늘은 샵이 휴무이기 때문에 저도 정비할 부분도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와, 우리 비어디 새끼가 잘 먹네요. 이 레오파드 거북이는 항상 풀어놓으면 어디론가 막 사라져요. 진짜 너무 활발해요. 그리고 우리 비어디 색깔 진짜 이쁘죠? 이게 일광욕을 해줘야 이렇게 발색이 좋아집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고나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에 고나가 이렇게 가까이 와도 가만히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사바나. 우리 사바나 친구는 지금 귀뚜라미를 먹이고 있어요. 귀뚜라미를 먹이고 있는데 일광욕 할 때는 낮잠을 자곤 하죠. 제가 데리고 있는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저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 강아지 고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와, 우리 여기 있는 체리헤드들은 먹성 진짜, 친구는 체리헤드인데 색깔이 진짜 이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벌써 여기 와서 먹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벌써 사이즈가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 마디나타, 마디나타 두 마리 나왔습니다. 와, 입에 물고 있는 거 봐봐, 졸귀. 자, 그리고 우리 호수필드, 이 호수필드 친구들. 와,
자, 우리 그리고 한 마리 남은 동해르만. 동해르만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비어디 베이비들. 와.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이신 분들은 시험 잘 보시고, 좀만 있으면 시험 연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매일매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